네, 미디어 뉴스에서 김경훈입니다. 경기 오산시에는 각종 페스타 붐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페스티벌을 대규모 이벤트라고 한다면 페스타는 지역적인 축제나 파티에 초점을 맞춰 우리 동네 정서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산에서 열린 페스타는 오산 뷰티 컴페스타와 오산 포트페스타, 경기 여성 잡페스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산시와 오산대학교가 내년 전국대회 유치를 목표로 개최한 2024 오산 e스포츠 페스타와 제4회 청년의 날 행사인 응답하라 1939가 함께 열린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장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산 e스포츠 페스타는 오산시장배 발로란트 대회가 SNS로 중계되는 가운데 게임존과 체험존, 진로직업존 등 e스포츠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년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무한히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십시오. e스포츠를 통해 오산대가 여러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산시도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인 게임산업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e스포츠 페스타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날 FC 온라인 예선 32강전을 시작으로 코스프레 경진대회 등 승부가 가려졌는데요. 저는 발로란트의 브림스톤이라는 캐릭터를 한 민호라고 합니다. 닉네임이 민호고요. 캐릭터 이름은 브림스톤입니다. 네, 대장 캐릭터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비가 왔는데도 많은 분들이 e스포츠 행사를 즐겨주셔서 너무 저도 신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피파 그 온라인 예선 나갔었거든요.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바로 그냥 떨어졌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입학 전에는 약간 e스포츠 업계에서도 많은 직종이 있다는 거를 좀 모르긴 했었는데 입학하고 이제 많은 전공 수업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좀 더 e스포츠 업계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게임은 이제 사람들이 즐기면서 그냥 막 딱히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즐기면서 상대방과 겨루는 거고 e스포츠는 이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상대방과 이제 겨루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법전공 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올해도 청년이날 기념행사가 열렸고 이날 오산청년연합봉사단인 윙즈 소개와 비전 선포식을 가진 것입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데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정책 제안 이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청년이 날 때 그 청년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시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산역 그 1층에 상설 시험장이 개설이 됐고요. 최근 오산시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 건설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요. 우남들 AICT에 만들어질 청년 문화의 거리와 e스포츠 아레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는 23개의 도내 우수 지역 축제를 발표했는데 올해도 오산야맥 축제가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리전 경기 남부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